자, 오늘 오전 방송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목표는 뉴통실 접속을 복구하시오. 나 화방 있는 여자야? 잠깐. 화염방사기 650, 리볼버. 좋네, 좋아. 근데 어디로 가야 되나? 왜 목표가 안 나오지? 용접기. 플라즈마 용접기 개선이 필요함. 플라즈마 용접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접기 2단계짜리를 전력 부족.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해주는데. 당신. 일단 민간인. 주인공의 리플리 딸이야. 시고니 위버 아줌마의 딸. 엄마가 사라진 지 15년. 에일리언 1편에 보면 그 시고니 위버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13살인가 그럴 거야. 자기가 헤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 리플리가 우주로 갈 때 딸 나이가 13살인가 14살인가 그랬다. 근데 다음 생일 때 꼭 돌아온다고 해놓고 벌써 15년이 지난 거야. 그리고 얘는 성인이 된 거지. 그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고니 위버는 리플리 중위는 지금 캡슐에 갇힌 채로 두둥실 떠다니겠지. 그리고 2편에 이제 깨어나잖아? 그게 80몇 년 후인가? 하여튼 거의 그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딸이 죽어. 자기 딸이 늙어서 죽지. 존무르가 고맙다. 29126번째 고맙다. 잠깐만, 설마. 잠깐. 야. 여기 있네. 소리 나네. 소리가 난다. 만들어. 조명탄. 소음 발생기. EMP. 아, 3개 이상은 못 만드네. 그러면 화염병? 아니야. 소음 발생기 하나 만들고. 야, 나 진짜 아이템 거의 안 썼다. 막판에 그냥 몰아서 다 쳐도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연막탄 하나 더 만들고. 아, 연막탄 못 만드네. 그러면 구급약 하나 더 만들어. 구급약 하나. 됐다. 존무르가 고맙다. 이거 다 먹고. 위치. 존무르가 고맙다.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인가? 우주선 내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하지 않았니? 에일리언 1은 꼭 봐. 꼭 봐야 돼. 꼭 보고 말아야 돼. 아, 저 카메라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자, 그리고 카메라를 끄자. 쟤 날 보고 있나? 안드로이드가 저기 있어서 카메라 끄고. 그렇지. 카메라는 됐고. 이거구나, 플라즈마 용접기. 됐어. 이제 됐다고. 이제 2단계 다 열 수 있지. 오오. 잠깐. 아직은 엘리언 없지? 벼락 맞는 나라 29127번째 고맙다. 단말기. 단말기에 별로 뭐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 투자의 건 정비 시스템 8897에 해서 뭐야, 관리자가 도착한다는 게 안드로이드 온다는 얘기 아니야? 지도갱신 8897이지? 존무르가 고맙다. 진짜 온다!
와, 존망, 존망. 저 빨간색인가? 눈 하얀색이네? 아, 눈 하얀색이네. 친구야. 오. 내려왔다. 반대편 방이야. 빨리 열어주십시오. 올라갔지? 아이템 있으니까. 야, 봐야 바로 옆에 있어. 화염 방사기. 자, 위치는 이 방이네. 통로 조심하고잉. 아야, 왜 이렇게 수그려? 아, 소리가 비료 에러 공유 음성 시설 제어 유통 시스템 복구 됐어. 들어가. 차단기를 찾아 재민이 시설을 활성화하십시오. 오호호호호. 한 유라마 29,128번 제공합니다. 준비해. 놈이 오면 이걸 쏜다. 와, 지금 이쪽 주변을 뒤지고 있는데. 오, 쉐, 제발. 올라갔다. 잘 됐다. 다음 어디로 가야 돼? 저기 저 왼쪽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두 군데를 가야 된다. 근데 세이브를 해야 돼. 이걸 열어보자. 좋아, 천천히. 와와와. 들어가. 걸리면 끝이야. 여기서 뒤로 간다. 뒤로 쭉 가다가 우회전. 자, 올라간 거 확인하고. 저게 지금 올라간 소리란 말이야. 여기를, 여기 이쪽으로 조심 조심.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하고 엘리언 못 잡아. 설정상 얘는 쫓아낼 수는, 잠깐 쫓아낼 수는 있는데 잡아 죽이진 못해. 세이브, 세이브다. 세이브, 세이브 소리야. 세이브한 지 오래됐지. 세이브한지 오래됐지. 사실 이거는 트래커를, 모션 트래커를 쓸 필요가 없어. 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거리가 또 다 대충 나와가지고 굳이 뭐. 어, 잠깐 온다. 아, 저 아이템 먹으려고 했는데. 걸어가보자. 여기 위에도 세이브하는 곳 몇 군데 있지. 저건 아이템. 설마 2층에도 올라오겠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이지. 카메라 카메라. 막막막막. 저 소리 듣고 왔을 거야. 저 소리 듣고 왔을 거다. 저 소리 듣고 온 거 같은데. 접속 접속. 에러 에러. 재민이 정지. 음성 에러고 시설 제어.
설치해도 안 되고. 야, 재료 진짜 많이 구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얘네 작살 나겠다. 연막탄 하나 만들자. 나중에 진짜 대박 화력전 해도 되겠네. 8897이었지. 반대편 방에 넘어왔어. 진상화가 29129번째 고맙다. 8897. 어? 이 비밀번호랑 저 비밀번호랑 틀린 거야. 이온 용접기. 아, 용접기가 또 딴 게 필요해서. 2743 나와. 만약에 2743이 아니라면. 야, 큰일 날 뻔했다. 2743이 아니라면. 못 보고 왔어, 그냥. 가만히 있어. 2743, 맞네? 야, 저걸 어떻게 봤지? 와, 바로 여기서 뚝 떨어져서 여기서 뚝 나가. 됐다,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아이템 뭐 별거 없잖아. 어? 온 거 같은데? 아,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오, 왼쪽 맞네. 저쪽 갔어. 우와, 기다려. 네, 둘 다 블랙 시키겠습니다. 남의 방에 와가지고 이 새끼들 첫싸우고 지랄이야. 카메라 걸리면 카메라에서 소리 나서 제가 이리로 온단 말이야.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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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지도. 대체 1위로 가면 어디지? 다 왔네. 여기네. 그리고 세이브 소리가 나. 설마 이 방에 안 오겠지? 이거다. 차단기 리셋. 됐어. 하나 거 뭐야? 하나 것도 하면 하나가 더 있다는 말씀?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여기 잠시 제거하자. 아, 꼭 한 번에 끝나는 게 없어. 꼭 두 개씩 세 개씩 있다니까. 여기로 바로 통하는구나. 그럼 한 군데는 저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세이브를 하고 가자. 세이브 소리가 난다. 아래인가? 잠깐만, 저거 먹고. 이 삑삑 하는 소리는 세이브 소리란 말이야. 위에 있나? 왜 이렇게 위에서 들리는 것 같지? 아래 있나 보네. 여기네. 일단 템을 먹고 저장을 한다. 차단기를 찾아. 저거 온 것 같은데? 세이브할 때는 건드리지 마. 빨리.
내려왔다. 내려왔어. 지도 보고 여기를 가로질러서 저쪽으로 돌아서 가 나가고. 아, 저건 안 열리는 문이네. 가로질러서 가. 엄청 돌아서 가야 되잖아. 명호라 그만해라 좀. 아, 이 새끼가. 그만하라고 임마. 아니 그만하는 거 왜 자꾸 논란을 만들어. 바보 같은 게. 무시하면 되지. 아, 참 답답하네. 또 한 놈이 저러니 또 한 놈이 또 저러고 또 한 놈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 임마 반복되는 거 아니야. 다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그거는 그러네. 가만히 있으면 되지. 말이 안 통하면 그 사람하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편해지지. 뭘 굳이 거기서 싸워서 이해도 못하는 놈인데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자기만 스트레스 받지. 안 그래? 내가 여기서 자 엘리언 씨 저랑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님은 지금 살인자야. 이건 연쇄 살인이지. 당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제 말을 잘 들어보시고 이제 계도를 시키겠어. 우리 대화로 풉시다. 알아듣냐? 자기가 스트레스 덜 받으려면 말 안 통하면 그냥 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자, 거기서 싸우려고 그래. 아, 또 세이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거의 근처야. 이 방인 것 같다. 설마 여기서 나오진 않겠지. 와, 소리 봐. 잠깐. 여긴데? 아,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차단기 리셋. 됐다. 또 있다고는 말하지 마. 제발. 어, 됐어. 또 다시 돌아가야 되나니.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 게임 너무한 거 같아. 아, 왜 자꾸 돌아가야 돼? 왜 자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 그리고 미니맵이 표시가 안 돼서 차라리 이제 화면에서 미니맵을 조금이라도 표시가 되게 해놔야 되는데 계속 중간에 이렇게 확인하고 갔다가 여기가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또 확인하러 갔다가 이 새끼 설마 내려왔나 또 확인했다가 또 모션 트래커 또 쓰려고 하는데 밑으로 들어가서 숨을래. 숨어야 돼. 요건 좀 아니라고 봐.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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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설마 이 새끼 들어왔나? 가자. 어. 천천히. 본 거 같은데? 와, 불안해. 내려왔어. 내 바로 앞에 있어. 이 새끼 또 학습을 해서 저 주변을 집중적으로 지금 탐색하고 있다. 조심해야 돼. 진짜 주의해야 돼. 이럴 때는 화염 방사기 연료 좋아. 모션 트래커 왼쪽에 있다. 나가면 바로 있을 거야. 그러면 쭉 가서 우회전. 들어오면 안 되지. 들어온 망함. 어, 세이브다. 자, 일단 중간을 가기 전에 여기서 아이템을 만들자.
스모킹을 연막탄 하나 더 만들까? 파이프 폭탄. 좋아. 자, 파이프 폭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화염병, 소음 발생기, 연막탄, 구급약을 하나 더. 재료가 워낙 많으니까 화염방사기 700발, 700발 해봤자 쭉 하고 땡기면 금방 끝나니까 끊어치기 해야 돼. 후반까지 쓰려면 걷는 속도가 원래 이러냐고. 이거 오리걸음 하는 거야. 걷는 속도는 원래 안 그렇지. 어, 제아제야 29,130번째 고맙다. 자, 이제 중앙에 저것만 하면 끝납니다. 자, 일어서서 가고. 자, 앉아. 자, 빨리. 이때 뒤에서 덤비면 나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한다. 됐나? 됐나? 얘네 적대 관계인가? 뭐야? 유통실 도관을 작동시. 뭐지? 작동시킨 거 아닙니까? 자, 하나 더. 하나 더 있었어. 유통관 도관이다. 된 것 같아. 아, 엘리언 오면 어떡하지? 아직도 안 돼. 유통실 도관을 작동시키죠. 뭐 어떻게 작동시켜야 돼? 아, 엘리언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미치겠네. 어! 어! 야, 이 새끼야! 안 돼! 이 미친 LED 새끼! 야, 이 새끼야, 임마! 자, 세이브. 자, 이러면 도관. 도관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지. 내려왔다. 내려온 것 같다. 내려왔다. 잠깐만. 뭘 하나 안 했나봐. 뭘 하나 안 했지? 도관을, 야, 이거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있냐? 도관을 했는데 안 돼. 서비스 요청? 서비스 요청을 하자, 그래. 내가 하면 안 되니까 뭐가 고장 난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 요청을 해야 돼. 됐다. 서비스 관리자가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동안 나는 여기 짱박혀서 방어를 하자. 제가 고치는 동안 또 세이브하고. 그래서 고쳤나? 뭐해 이 새끼야, 빨리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안드로이드 빨간 눈 아냐 임마. 딱 보면 알지. 빨간 눈은 딱 빨갛게 보여.